1분 먼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동탁의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탁의 그 정권을 잡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선 재미있어요. 이게 꼭 우리 현대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4월 10일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선거 잘 하셨나요? 저도 선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다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게 좋아요. 초기 좀. 아무튼 선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삼국지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 되게 정치적인 삼국지를 하고 있는데 정치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십상시해가 난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죠. 그죠? 십상시해 난. 제가 아마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삼국지는 지배자의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죠. 삼국지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지배자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십상시는 기존의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립의 와중에서 하진은 원소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진이 여러 가지 의지를 발휘해서 십상시는 일단 권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원소랑 이제 원소로 대표되는 신진 유학자 그룹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완전한 일소를 주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십상시를 없애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원소의 무리들은 변경에 있는 군세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태우를 압박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태우는 십상시 환관들의 편에 서 있었고, 하진은 신진 유학자들, 그러니까 원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 그룹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하진의 문서로 조작해서 하태우를 압박했죠. 막 불도지르고 한번 권력을 놓고 이제 일부의 환관들이 궁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환관 조직이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압박들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환관들이 이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태오를 이제 다시 설득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진이가 죽어요. 대장군 하진이 그거에 의해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원소로 대표되는 신진 그룹들은 이제 십상시를 학살해 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륙되는 그 환관들의 그것들이 무서워서 황제를 납치해서 토낀 거죠.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걸 십상시의 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십상시의 난일 게 있나? 하진을 죽여서 십상시의 난인가? 아무튼 지배자 집단이 영웅을 만들고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호도하면서 충성스러운 그들만의 피지배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식의 기술을 통해서. 아,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영웅이라는 작자들은 허울뿐인 명분을 막 강요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명분,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유학자들은 또는 뭐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은 뭔가 명분을 딱 키를 두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명분이 뭔가 대단히 국가와 사회와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명분을 우상으로 해서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무언가를 자꾸 교육하고 있죠. 무언가를 자꾸 강요해가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빌어먹을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그 나라, 호안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저 나라에 했었던 짓은 어떤 짓이었는지 한번 지켜보면, 당대에 인정받고 있었던 지식인이자 황족, 유학자, 유언은 나간 중에 의해서 건달로 보이는 집단의 우두머리였을 유비를 역사의 선택을 받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장지로 이용되었죠. 그 당대에서는 지식인으로 인정받았고 유학자로 인정받았고 황족으로 인정받던 자였으니까. 이 유언이라는 자의 아들인 유장이 익주의 왕노릇을 하는데 뺏는 게 그 유비인데, 그 유비를 삼국지연 첫 장에서 등장시키면서 익주에 가 있는 유언을 유주까지 데리고 와서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이 유언이라는 자는 제가 계속 거듭거듭해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 후안이라는 나라에 실질적으로 군벌의 국가를 만든 정책적 변화를 제안했던 자였어요. 그 덕분에 전임 황제였던 이미 앞전 방송에서 죽었던 영제는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하늘이 인정한 자로 강력한 군권을 보유한 절대적인 황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죽고 불과 1년 후에 적에 이반되고 나서 그 다음 해죠. 아들 소제부터 이제 군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의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삼국지 시대 내내 후안의 저 유씨는 황제의 힘을
권력을 더 이상 낼 수 없었고 결국 조조의 일족에 의해서 황권을 박탈당하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런 짓을 건의했던 그 자는 지는 곧장 익주로 날아가서 익주목이 되어서 군벌이 되어서 익주의 왕이 되어서 이대 유장까지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하죠. 저런 유언이라는 자가 유학을 배우고 익히고 이를 통해 군자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인정해 준 게 또 후대의 유학자들이었어. 이런 자한테도 또 삼국지 시대를 관통하는 유비라는 자는 유씨성이라는 것 외에는 그 씨의 전통성은 물론이고 그 씨는 후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씨였죠. 유비가 황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초반의 전사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그 무리의 정체는 확인할 수조차 없었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그 무리가 정확하게 어떤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유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중원에 살았던 한족이었던 단지 유씨였던 그 이유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천하쟁패에 나섰던 유씨성으로 유일한 자였기 때문에 이후의 천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고평가를 받아가면서 나간중이 삼국지연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천년 동안 한족의 전통이 되어버렸죠. 이게 유씨가 유비가 역사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유비는 그 씨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삼국지연에서의 초반의 전사뿐만 아니라 삼국지 기록에 나오는 뭐 영웅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유비가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좋게 포장해줘요. 황족이었고 누가 인정하고 노식의 문화였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와 함께 외척의 한간에 빌어붙어서 자신의 삐뚤어진 유학적 지식을 그런 자들 권력을 진 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문신으로 최고의 관직이었던 우리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는 태위, 사도, 사공 같은 당대 삼공의 벼슬에 올랐던 당대에는 분명히 탕류로 평가되어서 비판을 받았을 그 집안을 그것도 그 집안의 종의 자식 서자의 출신으로 그런 집안에서도 천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원소를 뭔가 대단한 집안에 사세 삼공의 명문 집안에 포장을 해서 그 원소라는 자가 과연 어떤 집까지 해가면서 그 기반을 만들었는지는 철저히 감추고 단지 명문가는 당연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원소의 집안에 대단한 만을 부각을 시키죠. 그잖아요.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알 수, 초반의 전사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간중이가 지금 되게 왜곡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삼국지 초반부에 원소가 잠깐 들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주에서 저 뭐야 공손찬을 이기고 막 이래가면서 나간단 말이지. 근데 원소가 어떻게 그 기반을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유학자들의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사담으로 원소를 기술하면서 이런 기술로 조조와의 관도대전 이전까지 아니죠 관도대전에 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원소는 패하고 나서 이후에도 가장 천하의 패자에 가까웠어요. 원소도 들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죽지 않았으면 원소는 다시 그 기반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땅이었어요. 기주라는 데가 그랬고 원소의 영향력이 그랬다는 거지. 그런 원소가 그 기반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냥 명문가에만 방점을 찍어뒀죠. 실제로 원소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요. 동탁에 의해서 기반이 없어. 그러면 원소가 어떻게 힘을 차렸는지 그 명문가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당장의 그 명문가라고 하는 게 후대의 평가가 명문가인 거지 당대에는 분명히 탕류의 집안으로서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컴플렉스 덩어리가 어떻게 그 힘과 그 기반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록은 원소가 힘을 만들어가는 그 기록은 유학자들한테 절대 유리할 게 없었으니까 저 당시에 지배층에 유리할 게 없었으니까 그냥 기록에서 쓱 하고 삭제시키고 대명문가 원소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당시 백성 출신의 외척 하진의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 하진이 정말 후대의 지배층인 유학자들 역사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정말 멍청한 자였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난 방송에서 원소는 결국 황관을 모두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번 따지고 보면 중국사에서 황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 원소는 지금 황관을 모두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고. 근데 그 황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황제가 중국 역사에 그 이후에 있었나요? 어느 순간 황관이 있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황제라고 지칭하는 자들한테는 황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적으로 계속 있단 말이지. 근데 원소는 다 죽여버렸어요. 원소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황관을 숙청한 거라고 보여요. 이게 아마 역사의 평가에 가장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숙청의 과정에서 하진의 명인 듯 공식 문서를 수정을 했고 병경의 군사들을 끌어들이는 짓을 했고 그 군사를 도적 흑산적으로 위정하여 민가와 강내 불태우는 짓을 시켰어요. 누가? 원소가. 그로 인해 동탁이 낙양으로 달려가는 길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 후한의 멸망에 이르게 했던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하진에게 당시 유학자의 아이돌로 인정받았던 원소였어요. 원소는 후한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일으켰고 자신
자신을 믿어주고 권력을 나눠줬던 상관 하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저 빌어먹을 유학자들이 말하는 명분을 소래 지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제2차 당고회화 사건을 자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당고회화를 진짜 쪽팔리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저 유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외척 두무예요. 두태우의 대장군 두무였고 그 당시에 황제 영제는 14세였어요. 황제 2년차. 청류파 학자들이 저 외척 두무와 저 환관들을 몰아내겠다고 하다가 역으로 당한 게 제2차 당고회화 사건인데 이게 168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시대가 189년이에요. 21년 동안 환관을 일소하는 것이 유학자들의 한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한자 두무라고 평가받잖아요. 외척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학자들의 한을 저 원소가 풀어준 거예요. 원소가 어떻게 기반을 잡았냐? 저것 때문에. 원소는 1차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친어머니가 만임으로 모셨던 본가의 원술의 엄마의 제사를 치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학자들의 정말 오래전 기록에서나 보고 있던 전설 같은 3년상이었어요. 그리고 양자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얼굴도 모르는 양아버지의 제사를 연달아 지내요. 당시에는 3년상 자체도 기록에서나 보던 거였고 그 3년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설적이었던 3년상을 두 번에 걸쳐서 도합 6년상을 치러내요. 그런데 이후에 친엄마에 대한 제사를 치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소는 친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쇼맨십이라는 거지. 이런 목숨 걸 자신의 투쟁으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탕류의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원소는 원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뚜렷이 했고 밖으로는 유학자의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21년의 유학자들의 한을 그 한에 배팅을 하고서 그 앞전에도 기록이 있어요. 황간 일소에 대한 원소는 몇 년의 실패의 과정을 딛고 결국 그걸 이뤄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한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평민 출신의 대장군 하진 따위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한나라가 망해버리든 평민 출신의 대장군 따위든 저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을 저 빌어먹을 명분에 집착하는 유학자들이 원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소가 힘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원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저런 당대의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정말 비겁해 보이는 건 진짜 저는 비겁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제 환제 2년 13살의 황제 앞에 두고 일으켰던 제2차 당고회화 사건을 진짜 목내 이루지 못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죽고 다시 14살의 소재가 등극하니까 다시 이런 짓거리를 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황간, 하진 이제는 동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영제 황제 앞에 있었던 환제 황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황제 한제도 외척한테 진짜 계속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황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외척을 몰아내고 그 권력이 시퍼럴 때는 조용했었던 자들이에요. 저 유학자라는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제2차 당고의 화를 영제가 황간과 함께 이겨낸 거죠. 바꿔에 보면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두무랑 두태우가 황간들을 정말 쳐냈다면 그랬다면 그 14살의 황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14살의 영제 황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이제 권력을 시퍼렇게 쥐고 있을 때는 역시 조용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을 하니까 그 권력이 기반이 약할 때 어김없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선 이걸 다시 성과 악으로 저 따위 자들의 명분을 얘기하고 저 따위 자들의 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기가 차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정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방송에 십상시안을 서브 주제로 하고 저들의 명분인 예의 염치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춘추시대 제 나라의 재상 관중이 국가의 기강이라고 했었던 네 가지예요. 예의 염치. 이를 다시 해석드리면 예는 행동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의는 사상이 도덕적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염은 자기 결점이나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것이요. 치는 스스로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의 염치예요. 제2차 당고의 한은 유학자들의 한이었어요. 21년 동안 묵혀왔다. 그리고 지금 삼국지의 13시 난이라기도 보기 힘든 그죠? 일방적인 도륙을 피해서 황제 데리고 주랭장 쳤던 게 이게 지금 13시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저 도무지 염치라고는 없는 자들이 이걸 난으로 기술하고 그 황간이 이제 모두 주살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얘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 소재와 진룡왕은 우회곡절 끝에 어느 집에 도착했어요. 장원의 주인이 꿈에 두 개의 붉은
늙은 애가 장원 뒤에 떨어지는 걸 보았대요. 이에 놀라 깨어나 옷을 입고 집의 사방을 살펴보니까 집 뒤에 풀더미 위에서 붉은 빛이 하늘에 막 솟아 올라가는 것들이 보였대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두 사람이 풀더미가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는 거지. 이것이 황건을 사이비 교도로 본 유가에 나간 중의 기술이에요. 거듭 얘기들이지만 사이비 광신도의 종교인 도교와 저런 식으로 유학자들이 기술하는 그 유학과 합쳐진 도교의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잖아, 문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광채가 막 일어나서 거기를 쫓아가 봤더니 거기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황제였다는 거야. 이거 도가식 표현법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각에 그게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집주인이 이 두 소녀는 누구?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소재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는데 우리 용감한 진류왕이, 용감한 진류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협이에요, 협. 황자 변이 소재가 되어 있고 황자 협이 지금 진류왕이에요. 이 용감한 진류왕이 소재를 가리키며 말했대요. 이분이 지금 황제이시다. 십상시의 난을 만나 이곳까지 피난해 오셨다. 나는 황제의 아유인 진류왕이다. 이러니 집주인이 놀라서 절하면서 얘기했대요. 신은 선왕 때, 영제 시절이죠. 선왕 때 사도, 한나라 최고위직 문관이에요. 삼공의 하나예요. 사도를 했던 최열의 아우 최의입니다. 십상시가 간직을 팔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황제를 부축하여 집안을 모두 들어가서 술과 음식을 꾸러서 올렸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왕이라고 하면 영제예요. 영제라고 하면 거듭 얘기들이지만 매감매직을 직접 해서 관직에 공인 가격표를 붙인 황제였어요. 그 선왕 영제 시절에 사도를 했던 한나라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의 아우가 황제가 직접 가격 표를 붙이고 거래를 공표했었던 일을 몰랐을까요? 그잖아, 저 얘기를 들으면 아이, 나는 영제 시절에 황나라 최고위직을 했었던 사공의 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관들이 매감매직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피신하고 살았대. 근데 그 짓을 황제가 직접 공인해서 했거든요.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면 영제는 저 매감매직의 가격표를 두 차례 공히 공표해요. 184년에 황금난이 있었죠. 그 앞전에 178년에 이미 178년에 가격이 2천석 녹봉, 한 해에 내가 2천석을 받는 녹봉을 받는 관직에 있으면 2천만전, 400석짜리 관직에 있으면 400만전, 삼공, 지금 얘기했던 사도나 뭐 이것들, 삼공은 천만전, 구경은 500만전이었대요. 삼공은 연봉에, 자신이 한 해 받는 연봉의 42배예요. 이게 영재가 매겼던 가격표예요. 태수하고 상은 48배예요. 정말 웃기고 정말 진짜 저 영재가 나쁜 놈인 게 현령하고 현장 가장 밑에 들어가서 백성들하고 부딪히는 그 관직에 있었던 현령과 현장은 자기의 녹봉에 67배 액수였어요. 이게 황제가 직접 공인 공표했던 관직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184년에 황건난이 끝나고 겨우 1년 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공표를 해요. 대략 2천만 전에 거래됐던 관직을 2에서 3천만 전 정도에 거래했었다고 해요. 가격표가 올랐지. 저 황건난이 있었던 그 다음에 이게 선왕이었던 영제 시절에 한 나라였어요. 후안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 후안에서 최고위직 사도를 했었던 자가 그 친척이, 그 가족이, 그 동생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쪽에서는 민공은 당규를 쫓아가 잡고 묶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민공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당규는 이 당시에 십상시라고 하는데 최고 악역은 장량하고 당규였어요. 십상시는 계속 그 권력이 이렇게 저거에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십상시 측에 있었던 이 당시에 최고 악역이 이제 당규라고 하는 자였어요. 아무튼 민공이 당규에게 천자는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당규가 아, 이미 도망쳐 나오다가 서로 헤어져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민공은 당규의 목을 잘라서 말머리에 매달고 군사를 나누어서 사방에 흩어져서 황제를 찾게 하고는 홀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황제가 공인해서 가격표를 매겼던 그 당시에 사공을 지냈던 자의 동생인 최의의 장원에 이르렀대요. 민공의 말에 달린 수급을 보고 최의가 물었더니 민공이 자세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최의가 민공을 데려와서 이제 황제한테 뵙게 했대요. 그랬더니 황제가 신하와 함께 통곡을 했대요. 그러고는 민공이 나라에는 단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낙양으로 돌아가셔옵소서라고 이제 하니까 최희의 집에서 여인말 한필에 안장을 갖추고 황제를 태우고 민공은 이제 진류왕을 품에 안고 자신의 말을 타고 최희 집을 떠나 낙양으로 향하는데 삼리도 되지 않았을 때 사도 왕윤과 태위 양표, 자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등 일행 수백 인마가 천자를 맞이하니 군신이 모두 거기에서 같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황제가 막 도망다니
다니다가 막 저기 있다가 여인말 타고 오는데 백관들이 이제 겨우 황제를 찾아서 이제 만나서 막 우는 거 되게 감동적이죠. 저 이거 처음 읽었을 때인가 두 번째 읽었을 때까지는 진짜 젠장 드럽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전년에 188년도에 황제가 직접 만든 친위군 서원군이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 한번 들어보세요. 서원군, 우리가 서원팔교위라고 하는 수장인데 상군교위가 건석이었어요. 중군교위가 원소, 하군교위가 포홍, 그리고 전군교위가 조조, 조군자교위가 조융, 조군우교위가 풍방, 자교위 하모, 우교위 순우경. 뭔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서원팔교위의 관직이 지금 차용돼서 나오죠. 지금 나왔던 게 한번 볼게요. 자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원팔교위가 저 지금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중 원소는 중군교위이면서 하진이 사례교위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 춘희군이었던 서원군 내에서 건석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장 선인격인가 동시에 하진 중앙군에서 중앙군을 통솔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원소였어요. 그리고 그 원소는 당대 유학자들의 아이돌인가 동시에 낙양과 주변에 상주하는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 저걸 보면. 그런데 나간중이가 서술을 이렇게 하죠. 원소를 가장 하단에 배치해서 얼마 안 되는 직위를 가진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에서 동탁하고 대면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 당시에 원소는 사례교위이면서 중앙군에서는 하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앙군에서는 사례교류이면서 서원군 황제가 188년 바로 전년도에 세웠던 서원군에서는 중군교위로 이미 권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가장 선인격에 있었던 게 원소라는 자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동탁하고 대면을 해야 되니까 가장 후쪽으로 빼버린 거야 원소를. 그리고 원소가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전 방송에서 대장군 하진은 얘기 드렸던 대로 하진이 멍청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동탁이 낙양으로 슬금슬금 질군해 오자 사람을 보내서 더 이상 질군하지 말라라고 멈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하고서는 다시 슬금슬금 오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 안 돼, 너 더 이상 오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로 후퇴하죠. 그래서 낙양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백해서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장군 하진은 동탁의 진군을 막고 오히려 후퇴까지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이는 원소를 가장 뒤쪽에서 배치를 시켰다는 건 모르겠어요. 저렇게 힘이 있었던 당시에 원소가 중앙군 내에서의 힘도 그리고 서원군 내에서의 힘도 있었던 원소를 뒤에 배치를 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죠. 동탁과 대면시키기 위해서 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진은 얘기 드렸던 대로 동탁의 진군을 막고 후퇴까지 시켰는데 하진한테 받았던 군과 서원군 내에서의 자기 직위가 있는데 그러면 원소는 중앙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오는 동탁군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역사에선 동탁의 권력을 원사이드하게 잡아가거든요. 그죠? 실질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봐도 화진의 중앙군이 황실의 금군이 뭐 한나라 최고의 군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변경의 군사들은 전투를 반복하고 있는 군대였고 중앙군은 외형상으로 삐까뻔쩍한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투 자체에 단련되지 않았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붙었을 때 상대가 되겠어요? 원소는 자신있게 하진의 명령을 거짓으로 만들어까지 가면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양가와 관을 불태우는 짓거리를 하고서 십상시들을 21년의 유학자들의 한인 십상시들을 쳐내고 죽여버렸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러니까 제가 저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동탁은 정말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동탁은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진 강력한 자기 군대, 변경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역직을 높여주는 것도 스스로 땡깡을 부리면서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 군대에서 빼내기 위해서 동탁을 병주목으로 부임시키고 황보성한테 그 군대를 인계받으라고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탁은 병주목은 되어 있고 거부는 하고 있지만 자기의 군대를 어쨌든 그 황보성한테 넘겨야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지 영재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건데 유언은 실권 없는 주위의 자살을 병권을 운영할 수 있는 목으로 만들었지만 동탁은 스스로 병주목이 되지 않았어요. 인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설해서 만드는 군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병강을 지키는 정예군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황보성한테 인계하라고 병주목을 시킨 거니까 새로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태였던데 그런 상태에서 영지환제가 죽어버렸고 공식적으로 진군명령을 저 원소
하진에 의해서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원소는 후한이라고 하는 고스톱판에서 내리 세번을 쌍피를 쐈는데 청당과 고도리까지 헌납한 상태에서 수습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딱 저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진은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 지금도 얘기 드렸지만 저런 동탁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진군을 멈추고 물러나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원소는 저런 상황에 못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에서 정말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유학자나 지식인들을 그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의를 세우고 목적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를 막 만들어서 어떤 짓거리나 사건들을 막 만드는데 그 목적, 목표 이후에는 무언가를 한다의 개념이 자신감 외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게 역사에서 정말 단순하게 많다는 거지. 지금 원소나 이 원소를 지지했던 당대의 소장파 유학자들은 딱 이 환관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만 딱 적어놓고 그 공란에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런 짓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저 상태로 물고 간 거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동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건 변경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황보송의 군대나 또는 군이었지만 변경군에 가깝게 남쪽 지방에서 실전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던 송견 또는 유주 쪽에서 변경을 막고 있었던 공손찬 정도가 겨우 저 동탁을 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송견은 동탁을 견제하고요. 공손찬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반통탁연합군대. 민공은 사람을 시켜 당규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알리라 하고 좋은 말로 바꿔 황제와 진료왕을 태우고 낙양으로 돌아왔대요. 이 앞서 낙양 아이들이 동료를 불렀는데 이 앞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랬고가 아니라 이 앞전에 낙양 아이들 사이에 이제 우리 소동료 같은 동료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은 왕은 아니네. 수많은 전차와 기병들이 불명산으로 달려가네 라고 했었대요. 나간중은 오늘의 일으로 그 예언이 과연 맞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거듭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이 저 유학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교이고 방법이에요. 여기서 북망산이 유래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북망산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북망산이라는 게 근데 그 북망산이라는 게 저 당시에 황제들이 묻히는 묘가 북망산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말하는 북망산은 낙양 근처에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북망산이에요. 어쨌든 북망산으로 군마가 달려간 거죠. 그런데 이 북망산으로 달려갔던 군마는 이후에 사라져요. 이 다음 얘기에서 사라져요. 거듭 얘기들이지만 영제 황제는 죽기 딱 1년 전에 10년 전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중앙웅의 군대인 하진이 보유했었던 군대 외에 영재가 직접 신설한 서원군을 만들어서 황제 친위 군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앙군을 장악했던 하진과 서원군의 건석이 죽는 순간 이 모든 군대가 사라져버려요? 정말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러면 황관을 몰살시켰던 인원이 수염이 없는 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게 2,000명이 넘어요. 기록된 것만. 그런데 그 기록처럼 2,000여 명이 넘게 죽어버렸는데 그걸 그 유학자들만 개인적으로 칼 들고 나와서 저 수염 없는 환관들을 죽여버렸을까? 이렇게 학살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군대가 동원돼서 환관들을 죽여버렸을까요? 학살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거듭 얘기드리지만 원소는 서원군 내에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앙군 내에서도 사례교위로 임명돼서 하진이 원소한테 힘을 잔뜩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하진이 죽어버릴 거예요. 궁궐이 막 불타고 황제가 납치당하는 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중앙의 황실 경호군은 도대체 뭘 했었을까요? 그잖아 황제가 장량한테 끌려서 저기까지 가는데 황실 경호군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는 2,000명이 넘는 황관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황관들을 학살했던 군대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 드렸지만 서원군의 수장이었던 건석은 동료 황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전투 중에 죽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진 역시 전투가 아닌 십상시에 의해 에서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전투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군대가 사라질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북망산으로 들어갔던 황제에는 처참한 상태에서 폼도 나지 않는 상태고 이 이후에 군대가 사라져버려요. 이 다음 장면이 동탁과 대면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저 당대의 유학자의 아이돌이었던 원소와 그 원소를 세웠던 자로 보이는 소장파 유학자들의 무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지식인들. 정말 역사를 기술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려요. 없어버려. 그리고 나서 국가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퉁쳐버려요. 외척 하진과 황관무리 건석 따위가 죽었다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런 지배층의 공백 상태가?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동탁의 등장과 동탁의 폭정을 막지 못하는 그 지배층과 유학자들을 변호해주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역사의 기록자들은 단지 당시의 지배자들, 유학의 도리에 가까운 자들, 그 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유학자들을 변호해주는 선택을 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술했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이건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일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 근데 작가로서 저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냥 역사의 기록자들은 거짓을 기록했다. 그걸 충실하게 나간중은 이용해 먹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진이랑 황간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저 유학자들이잖아. 근데 원소와 당시의 유학자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의 개념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의 개념인지 이걸 평가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동탁이 만들어갔던 과정과 우리한테 있었던 두 번의 쿠데타 과정이 오버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 같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역사의 평가를 하는 자들이잖아. 기록자라는 자들은. 진짜 동탁은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가요. 근데 그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을 수 없었어요. 딱 구조가. 그런데 너무도 스무스하게 권력을 잡아버린단 말이지. 이게 중앙에서 보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동탁은. 그러니까 당시 변경에 있는 군사를 끌고 들어온 거야. 나중에 이제 이 규모랑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역사인데. 근데 역사의 기록자들은 두태우와 어떤 대장군 두무가 있었던 저 외척과 청류학자들의 한이 담겨있는 저걸 성과학으로 기술한 것처럼 동탁이 너무도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간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끝내버린다는 거죠. 일단 이제 나간중의 기술로 돌아가서 황제의 행차가 채 몇 리도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해를 가리킨 만큼 수많은 깃발들이 나타나서 흙먼지와 하늘을 가리면서 한 무리의 인마가 달려왔대요. 그래서 황제를 이제 데리고 이제 낙양으로 들어가는 백관들이 놀라고 황제도 크게 놀랐대요. 이에 원소가 말을 박차고 나가서 웬 사람들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수르르르 깃발 안에 그늘 속에서 한 장수가 달려나와서 크게 물었대요. 전자는 어디에 계시오? 황제는 벌벌 떨며 말을 못하고 진루왕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꾸짖기를 찾아온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동탁이 서량자사 동탁이오라고 했대요. 얘기 드렸죠. 전에 황제가 전년에 만들었던 서원군이 있었고 그죠? 또 하진이 거느리고 있었던 중앙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마가 북망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나간중의 표현까지 썼잖아. 근데 이 군대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완전히 없어 이제. 그러니까 동탁의 군마만 있는 거야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이 황제를 호위하는 군마가 다. 그리고 동탁만 딸 설렁하고의 군마를 거느리고 나타난 거야.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동탁은 현재 병주목의 임명을 받은 상태로 지가 안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대를 내어놓기가 싫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임 황제가 죽는 바람에 군대를 부유할 수 있는 주목이지만 자기 군이 지금 군은 아니었을 그 상태였는데 자기 군대는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뻘쭘하고 있을 때 원소가 하진의 명을 불러서 출장을 해버린 상태인 거지. 나간중이 계속 서량이 양주예요. 양주. 서량자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주목의 인수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지. 자기 군대 내놓기가 싫어서. 근데 이후에 정원과 여포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서량 양주의 자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동탁이 여포가 더 나쁜 자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여포 다음 방송쯤 돼요. 오늘은 이제 그 딱 앞전까지이거든요.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저는 염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학자가 아닌 거지 저들은. 부러움이 없어 도대체. 진류왕이 너는 어가를 보호하러 왔느냐 아니면 어가를 덮치러 왔느냐라고 동탁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동탁이 저는 특별히 어가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했대요. 진류왕이 말하기를 기왕 어가를 보호하러 하고 왔다면 천자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을 어찌하여 말해서 내리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니까 동탁이 놀라서 황급히 말이 내려서 길가에 엎드려 절을 했대고 해요. 진류왕은 좋은 말로 동탁을 위로하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막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동탁이 이를 보고 속으로 기특하게 여기면서 이미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 세울 뜻을 품었다고 해요. 이날 궁으로 돌아와 하태오를 뽑자 모든 이들이 통곡했대요. 그리고 군중을 점검해보니 전국극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기교가 들어간 거 이제 딱 이제 엎어치기 기교가 이제 나간중과 유학자들의 기교가 하태오와 하진의 황자변이 지금 황제 소재가 되어 있어요. 영재가 마음을 들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변은 황제가 되어 있어요. 적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황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동생 황자 협에게 황위를 넘기게 되죠. 이걸 농따기 하죠. 딱 있어요. 그 역사가. 그리고 굳건한 악역으로 유학자들은 이제 동탁을 자꾸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동탁을 뭐 동탁 같은 자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유학자들의 시각에 맞게 기교를 써서 이걸 넘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음 황제가 되는 협은 똑똑하다라는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후에 황제가 어떻게 되었든 저 황제 협이 도망을 쳐서 조조가 독립하는 정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호를 담아두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동탁은 납다. 소재는 5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로 있다가 동탁이
시키고 반동탁 연맹이 결성되어 진군에 오자 동탁이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암튼 이런 기록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탁은 군사들을 성 밖에 주둔시켜놓고 날마다 철각 기병을 대동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 뭐 제멋대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불안해했다고 해요. 아, 요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요게 이제 나간 중에 이제 엎어치기 기술인 거고, 그리고 역사의 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동탁이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중앙군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전년도에 만들었던 그 당시에는 위용이 대단했을 거예요. 황제가 직접 만들고 스스로 대장군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었던 군이겠어, 서원군이. 그런데 그 기록이 사라져 있잖아. 지금 모든 군대는 지금 동탁으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동탁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 그 군이 채 3,000명이 안 됐대요. 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군으로 수도를 장악해요. 낙양을. 나간중은 철각기병을 막 대당해가면서 지금 난장을 피우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닌다고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는 동탁은 군사가 적다고 생각해서 기지를 발휘해요. 매일 밤에 군사들을 숨어서 낙양밭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군악대를 대동하고 꽹과리 부르면서 시끌벅적하게 위용있게 그 군사가 들어오게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밤마다 내보내고 아침에 떠들썩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 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착각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낙양에 있었던 중앙군의 원소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포신 얘기가 나오거든. 포신도 있었고, 그리고 낙양 근처에서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민거와 관에 불을 지렀던 정원의 군도 있어요. 낙양에는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얼마인지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면 낙양에 얼마의 군대가 있었다는 건 군사 기밀이었거든.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군대가 적지 않았어요. 당장에 하진에 중앙군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황제가 전년도에 만들었던 서원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 드렸던 대로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민가와 관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동탁이 낙양으로 달려오게 만들었었던 정원의 군대도 있었고, 포신은 하진의 명령을 받으면서 군대를 모아갖고 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탁을 견제하려면 견제할 수 있는 병사가 정말 무수히 많았었다는 거야, 낙양 안에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이 원소가 어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을 거다의 개념을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대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봐요. 나간중이나 저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은 당시에 동탁이 막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상시에 난 이후에 군대가 사라진 듯하게 착취를 주고 있어요. 2,000명이 넘게 궁궐에서 확사를 일으켰던 그 군대가 없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반대로 저는 계속 그 군대의 흐름이 사라질 요인이 없었다는 걸 부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 동탁은 악행을 해요. 나강에서. 그러면 그 원인이, 그 악행을 하는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강중이나 역사의 기록자들은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돌이 되고 있었던 원소가 군권은 잡고 있지만 이 군대에 대한 이런 식의 기록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 동탁은 저런 악행을 일으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원소는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단지 황간 일소라고 하는 명분만으로 이런 사탱을 만들어서 이런 지경까지 이 나라를, 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빌어먹을 작자들의 책임이지 이건. 병경의 군사를 끌어들인 것도 원소. 지금 원소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소는 유학자들의 아이돌이 되어서 그 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소였던 거예요. 그들이 일으켰던 건 지금 이러한 나라를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원소는. 그리고 그 책임에서 약했다라는 걸로 빠져나갔는데 약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황간이랑 하진이 정말 나쁘고 멍청했을까요? 아니면 저 원소라는 자와 저 컴프레스 덩어리를 세웠던, 그를 지지했던 당대의 유학자들이 멍청하고 못됐던 자들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 꺼리낌 없이 노략질을 하니 후금교위 포신이 원소를 찾아와서 원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금교위 포신이. 포신은 당시에 기도위였어요. 동탁은 반드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소가 말하기를 조정이 새로 안정되었으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해석한 부분하고 지금 원소의 말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이거 완전 우리 원소가 변했어요 아닌가? 되게 신중해지지 않아요? 조정이 새로 안정되었으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 하진이 있을 때는 거짓 명령서까지 만들면서 될 대로 되라고 일 막 저질러 놓고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나와버렸어. 특효약이 생긴 거야. 동탁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포신은 기도위였어요. 기도위는 독자적을 군을 이끌 수 있는 직위이고 황실의 기병을 이끌 수 있는 직위예요. 앞서 조조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조조가 184년에 일어났던 황건의 난에 기도위로 영천에서 황건한테 승리하면서 안정화시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 병사수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신이 하진한테 외부에서 군사를 더 모아오라고 지시까지 받았다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런 포신이 지금 원소를 설득하고 있어요. 실제로 꽤 강하게 설득을 해요. 저 포신이. 동탁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장차 다른 뜻을 품을 것이니 지금 먼저 치지 않으면 후일 반드시 그에게 당할 것이다. 동탁군은 낙양에 지금 막 도착했으니 지금 급습하면 잡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원소를 설득을 해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잖아. 물론 동탁이 예전에 서량 지역에 있는 애들이 호위군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병이 돼서 발탁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렇게까진 그 지역을 잘 알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중앙군은, 낙양군은, 낙양 소비군은 그 지역도 잘 알고 있는 상태고, 동탁은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허장성세에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군사를 측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싸워볼 만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돼버렸어. 이 원소가 저렇게 조용하고 신중해지는 사람인가요? 2,000명에 가까운 환관들, 수염 없는 자들을 궁중에서 도륙했던 저자가, 아무튼 이후에 포신이 왕륜을 찾아가서 말해요. 왕륜이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상의해 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 포신이 이제 자신이 거느린 병마를 이끌고 태산으로 가버렸대요. 하진이 태산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동탁은 하진 형제의 부하 군사를 깨워서 모두 장악했대요. 이게 얘기 드리면 나간 중에 세심한 배려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동탁은 병경의 군대 지휘자예요. 그잖아. 동탁은 양조 지역에서 군벌이 되었던 자예요. 병경의 장수야. 병경의 장수. 그런 동탁에게 후한 최고 군대라고 얘기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한 최고의 군대는 하진의 중앙군 금군이다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런 하진의 중앙군을 깨워서 장악을 했대요. 병경의 장수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역사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제가 보기에. 잡아요. 하진은 병경에서 대장군이 된 자가 아니에요. 낙양 중앙의 군대를 지휘했던 자예요. 그리고 한왕륜이 되어서 요기의 군대를 지휘했던 자고. 근데 황실 수호군이 그 명성과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경의 장수가 깬다고 이게 설득이 된다고요? 황실의 중앙군으로서 황실 수비군으로서의 그 위용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깬다고 설득이 된다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수도 서울에 경비사령관이 있는데 그냥 단지 어느 사단에 있는 병경에 있는 장수가 그 군대를 끌고 왔다고 이 수도 경비사령관이 넘어가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앞전부터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미 군사 쿠데타를 경험을 했을 때 그땐 중앙에 있는 군대부터 장악하고 나서 외부의 군대를 끌고 온 거잖아. 근데 수도에서 아무런 적이 없었던 병경의 장수가 깬다고 저 하진의 군대가 넘어온다고 이걸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역사의 기록자들은, 저 유학자들은. 왜냐면 그래야 말이 되는 구석이 생기거든. 뭐 우린 힘이 없었다. 그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방송하는 여포의 정원군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하진의 군대예요. 하진의 중앙군이라고. 하진이 대장군이었다고. 근데 하진과 함효의 군대를 장악을 했다고? 함효의 군대일 수는 있어요. 함효의 군대는 그럴 수 있지. 함효는 대장군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진의 군대가 장악이 된다고?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꿋꿋하게 밀어붙여요 쟤네들은. 천안자 하진의 군대였기에 동탁이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피해갈 권덕지가 생기잖아. 고귀한자 원소는, 당시의 한간을 쳐죽였던 고귀한 유학자들의 사육자는 이와 별개다. 가능하잖아. 쟤들은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쟤들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왕륜이 나오죠. 좋아하시는 초선과 얽히는 그 왕륜의 얘기가 나와요. 초선 이야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역사적인 게 좀 완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왕륜은 예주 자사로 황군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건 측에서 장량 측과 편지를 주고받는 걸 발견을 해서 황제한테 이를 고하는데, 이로 인해서 황간 장량이 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어찌어찌 이제 황제한테 이제 싹싹 빌어갖고 용서를 받아요. 그래 이에 장량이 열받아갖고 이제 모함해서 이제 죽음까지 끌고 가요 저 왕륜을. 근데 이제 하진이, 여기서 하진이에요. 또 하진이에요. 그러니까 하진이 멍청한 자였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보기엔 하진은 절대 멍청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진을 지지했던 게 유학자의 아이돌인 원소와 원소를 지지하던 그룹이었다고. 절대 하진이 멍청한 자면 그런 그룹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랬대요. 멍청한 자라고. 암튼 하진이 저 왕륜을, 장량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음처에 있는 그 왕륜을 하진이 구명해서 관직에 복귀시키고, 이후에 한암륜 태복이 되어 있었어요. 저때 태복은 황제가 타는 가마와 말, 황제의 행차를 담당하는 관직이에요. 앞서 이제 민공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문공이 왕륜의 명으로 황제를 모시러 지금 다녔던 거예요 그 앞전에. 그러다 이제 중앙에 인맥이 없는 동탁이 저 왕륜을, 이 이후, 이게 지금 189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이후 190년에 왕륜을 사도로 모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진의 인사는 당시에는 꽤나 공정한 인사가 많았다고 보여져요. 하진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원소는 욕먹을 짓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세상공 그 빌어먹을 사세상공으로 원소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지만 하진은 실질적으로 많은 걸 했지만 역사에 멍청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왕윤 입장에서는 환관은 분명히 적이었기 때문에 원소와 같은 편이었고 하진처럼 당시 동탁에 대한 편견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윤의 출신이 병주 출신이에요. 동탁은 양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없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왕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윤을 사도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 동탁이. 그리고 초선 얘기 나오는 여포하고 여기서 접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동탁하고 딱히 이제 척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탁의 초기 집권에 이제 왕윤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변명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기에 동탁이 정권을 잡고 아주 짧은 시기에 선정을 베풀어요. 동탁이 삼국 지연에서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막 질러대기지만 초기에 선정을 베푸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제2차 당고회화 때 저는 제2차 당고회화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유학자들이 왜곡해서 기록해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분명히 제2차 당고회화에 묶여있었던 유학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184년에 일어났던 환관난에서도 복귀를 시켰지만 다시 또 막 이렇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가 미친놈이었어 그때. 근데 어쨌든 동탁이 이들을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복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환재와 영재가 이 환재도 그렇고 영재도 그렇고 정치를 잘했던 자들이 아니야. 정치를 진짜 말 그대로 개판으로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환재와 영재가 잘못 시행했었던 정치의 일보를 개혁을 해요. 동탁이. 그리고 정부에 있었던 주요 들을 지방관으로 임명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지방안정의 일정 부분 기여를 해요. 이것 때문에 초반에 동탁한테 다수가 천거돼서 오기도 해요. 근데 유학자들은 이런 기록을 얘기하지 않죠. 특히 나간종이는 얘기하지 않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동탁이 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있었던 주요 들을 외부의 지방관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랬는데 이 지방관으로 임명됐던 자들이 동탁한테 이제 비수가 되어 오는 거죠. 그게 반동탁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되게 짧았어요. 아무튼 동탁이 이유에게 말합니다. 내가 황제를 피하고 진류왕을 세울까 하는데 어떠냐 하고 물으니 이유가 지금 조정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때의 일을 행하지 않고 늦어진다면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내일 온명전에서 백관을 소집하여 패림문제를 잘 말씀하시되 따르지 않는 자의 목은 베면 위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보통은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이 나오면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정과사 이렇게 보면 야 이 자것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구나 나쁜 놈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동탁이 정권을 잡기 시작할 때 이게 드렸잖아요. 되게 의아한 거예요. 중앙에 군대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동탁은 3천도 안 되는 군대로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가 버리거든요. 원소에 뻘치신 거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황제를 폐위시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탁이 아까 얘기했던 건 잊어주시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하태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하태우는 소재가 14세 때 영재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린 나이라고 하는 이유로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죽은 영재의 모친이었던 동태아우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동태우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짐독을 써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하태우는. 그리고 하태우는 이 앞전에 있었던 십상시에 난 그 십상시의 난에 계속 십상시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진, 신진, 소장파 유학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원소 지원을 받고 있었던 하진은 환관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게 막히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태우가 막았던 거예요. 환관의 편에서. 이런 시기에 하진은 죽었고 동탁이 정권을 잡은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동탁 스스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재 황제를 동탁 개인의 욕심으로 폐위했다라고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나간중은 그걸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거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요. 소재를 폐위하는 게. 근데 아까 얘기 들었잖아. 동탁은 정권을 세우고 나서 초반에 선정을 베푸는 기간에 다양한 유학자들이 동탁의 정권에 참여해요. 아까 왕륜 같은 사람도 참여를 하잖아. 그리고 반동탁 연합이 이제 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 반동탁 연합의 목적이 폐위시켰던 소재를 다시 황제를 만들겠다의 개념이 아니었고 동탁이 소재를 죽였다는 소문이 났거든.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재는 이 앞전에 폐위돼서 홍농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농왕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반동탁 연합이 그러니까 황제의 원수를 갚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홍농왕 그때
죽지 않았었을 때야. 근데 죽일 필요가 동탁한테 생겼던 게 저 반동탁 연합이 결성되고 나서거든. 그러니까 이제 닭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탁의 개인적인 욕심이기 이전에 아까 얘기 드렸잖아. 하태우는 이미 어린 나이부터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태우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한간의 편에 들었었죠. 그리고 하태가 황제가 되었을 때 당시 유학자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주의 묘당, 이 여기서 말하는 이주는 한나라를 열었던 한고조 유방과 후한을 열었던 광무제예요. 이 이주를 모셔놔 있는 모당에 가서 황후가 됐으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황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어떤 이유로 계속. 그러니까 당시의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저놈의 황후가 되게 꺼림직했던 거지. 거기다가 하태우는 황자협의 엄마였던 왕민과 영제의 엄마였던 동태우를 짐독을 써서 죽였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저 당시에. 이게 당시에 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건 당대에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하태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였겠어. 이게 지금 소재 지금 황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화태우를 보면 화태우가 소재에 섭정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동탁이 들어갔을 때 개인의 욕심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뭐 하태우가 있는 소재보다는 동태우가 길렀던 저기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하태우 자체가 그때 위치가 딱 그랬거든. 그리고 그 하태우를 막아줄 수 있는 대장군 하진도 없었잖아. 그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니 저 소재한테 충성할 만한 자가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동탁의 개혁 과정에서 황자 변, 그러니까 곧 소재가 그 개혁 과제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한 시각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의 해석들은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후에 폐위되고 나가고 나서 하태우를 동태우를 죽인 자로 해서 무책해서 유폐시켜버리거든요. 동탁이 하태우 자체를. 아무튼 후대의 기록은 여기서 악역을 동탁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동탁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의 행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저는 분명히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저 동탁이라는 자에 대해서 일말의 연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런 자를 굳이 변호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자 협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쪽이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태우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섭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소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태우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변을 쳐내고 협을 세우고 하태우를 배제시켜버린 거지. 그냥 이렇게 보여요 저는. 아무튼 동탁이 기뻐했대요. 다음날 동탁은 크게 연회석을 차려 공경을 초청하니 공경들 모두가 동탁을 두려워하여 누가 감히 가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나간중의 기술인데 이 기술 되게 웃기지 않아? 자 이제 동탁이 연회를 차리는데 공경들이 무서워서 누가 감히 안 가겠니?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이게 몇 달 전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궁정에서 수염없는 자들을 2,000명 가까이 몰살시켰던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저 공경들이 동탁이 두려워서 누가 감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라이 진짜 이 자들은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아무튼 동탁이 온명전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칼을 차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대요. 이후 술이 몇 순배 돌자 동탁이 술과 음식 음악을 멈추게 하고 큰 소리를 높여 얘기했대요. 내가 한 말씀 드리려 하니 여러 관원들은 조용히 들으시오. 여러 관리들의 귀를 기울이자 동탁이 천자는 만백성의 주인이시니 위험 있는 모습이 없으면 종묘사직을 받들 수 없습니다. 금상께서는 유학하니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진류왕이 대위를 잇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재를 폐하고 진류왕을 세우려고자 하는데 여러 대신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대요. 이에 관원들이 그 말을 듣고 감히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대요. 자중에 있던 한 사람이 술상을 밀고 곧장 연회장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대요. 안 된다 안 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감히 큰 소리를 내느냐. 천자께서는 선의의 적자이시고 처음부터 과실이 없는데 어찌 망명대의 폐립을 의논하느냐. 내가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 역적질을 하겠다는 것이냐. 동탁이 보니 그는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여기서 이제 정원이 나오죠. 정원이 나오면 나오는 인물이 있죠. 두둥 등장했어요. 이제 우리의 의료원 정원. 저는 진짜 이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잖아 막 고조되고 있잖아. 막 동탁이 이제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동탁 앞에서도 저리 꼿꼿하게 언성을 높일 정도의 배가 있는 인물은 개뿔. 정원은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하진으로 꾸며진 명을 받들어서 민가하고 관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 저 정원이에요. 여기가 형주자사라 했잖아요. 정원은 병주 출신으로 병주자사를 거쳤고 이 당시 하진이 직접 직금호 궁전 주변을 순시하는 경기군이었어요. 녹봉이 정식 2천석 규모이기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거의 태석굽에 비교되는 거예요. 후한이 간직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병주라는 지역의 자사는 주의 실권을 잡는 사람으로 보면 높은 지위이지만 이건 계속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유언이가 바꾼 정책일 경우에 그런 거고, 그죠? 그 이전까진 자산은 각군 군의 태수들, 여기 병 주면 여기에 많은 국가 군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태수들을 감찰하는 감찰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자사가 영전을 해서 이 병주의 자사라고 하는 자가 영전을 해서 이 군의 국의 태수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사가 그렇게 힘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유언이가 정책을 변화시켜서 주의 목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런 군을 광장하는 행정과 군사를 장악하는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원은 당시에 분명히 하진에 의해서 꽤나 높은 직위를 받았던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형준을 가본 적도 없고, 중요한 건 민가와 관에 불을 직접 붙인 자라는 거지. 저 자가. 이에 동탁이 화를 내며 꾸미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거스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정원을 베어 죽이려고 했대요. 이때 이유가 정원의 등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 그의 모습은 수려하고 위풍당당하고 손에는 방천화극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대요. 뭐 이 여포에 대한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 동탁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연애를 했어요. 그때 수행하는 장소가 따를 수는 있겠지. 근데 방척화근을 들고 저러고 노려보고 있을 수 있을까? 동탁이 바보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칼과 이런 것들을 다 가들고 있었게? 그럼 공경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아예 애초부터? 그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유가 급히 앞으로 나가 오늘 술자리에서 국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도당에 가셔서 공론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원에게 권하여 말을 타고 가버렸대요. 정원에 대한 표현은 오늘 안 해요. 이 정원과 그 여포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가 좋게 기록한 자와 역사가 나쁘게 기록한 자를 묶어서 이제 정원 이제 여포 등장편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쪽으로 미룰 거예요. 아무튼 동탁이 백관들에게 묻기를 내가 한 말이 바른 도리에 맞지 않소 하니 노식이 말하기를 명공의 말은 틀렸습니다. 옛날 상나라의 태갑은 밝은 정치를 하지 못하자 이윤이 동궁으로 추박했고, 한나라의 창업왕은 등극한 지 겨우 27일 만에 3천여 가지의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곽강이 태묘를 거하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금상께서는 지금 이제 소재죠. 비록 어리지만 총명하고 어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 털끝만큼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공은 바깥고을의 자사로 본디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이윤이나 곽강 같은 큰 재주도 없으면서 어찌 억지로 임금을 피하고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윤과 같은 뜻이 있다면 가하지만 이윤과 같은 뜻이 없다면 찬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동탁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가 노식을 죽이려 하니 의량 팽백이 간하기를 노상선은 천하의 사람들이 우르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먼저 죽인다면 천하가 뒤흔들리고 두려워할까 두렵습니다 했다. 동탁이 그만 멈추었다. 사도 왕륜이 말하기는 폐립에 대한 일은 술을 마시고 나서 상의할 일이 아니니 다음 날에 다시 의논하십시다 하자, 그러니까 이에 백관들이 모두 흩어졌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건데요. 이 3장은 진짜 2회차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회를 더 하게 됐어요. 저 요포의 등장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문제의 인물이 등장했죠. 인중요포 마중적토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둥의 최고라고 하는 요포가 등장을 했어요. 요포의 등장에 항상 따라오는 정원입니다. 정원은 생각같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한 방에 이제 그게 아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기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해 보고요. 일단 오늘은 마감을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기록자들. 아, 오늘은 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노식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유비의 스승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죠? 저는 저 노식이 저 후한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학자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 보여요. 살았던 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전에 황건에 대한 포위 전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식이 아마 그때 하고 있었던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인물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참 정말로 충실하게 시행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식은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팔적 2촌이라고 하는데 저 한나라 시대의 일척이 지금보다는 작았다고 해도 대략 190이 넘는 장신이에요. 얼추 잡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비가 과연 노식의 문화였을까 싶지만 어쨌든 노식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인품이었어요. 제가 외척 두태호하고 외척 대장군 두무라고 평가하는 저 두무는 영제를 황제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관을 저 총리의 학자들이랑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 두부가 저 황제를 만들었던 걸로 문휘후라고 하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걸 받는 거지. 그때 노식은 두무한테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지는 문휘후라고 하는 상을 사양할 것을 건의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무에게 거부당해요. 그리고 두무는 얘기 드렸던 제2차 당고의 사건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신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 두무한테 그 당시에 두무는 대단했을 거예요. 노식이 이런 건의를 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세력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을 쳐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한테 불어먹고 환관을 쳐내려고 했던 총리의 학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제가 인정 못하는 거고 아무튼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을 기점으로 노식은 스스로 낙향을 해요. 노식이 당고의 화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나중에 관직에 나오진 못했을 건데 노식은 이후에 관직에 나와요. 네, 그래서 한동안 관직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두문불출하다가 다시 이제 관직을 박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 175년쯤에 구강군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강태세호가 되어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평정한 이후에 여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여강태세로 가서 다시 그 반란을 평정하고 178년쯤에 이제 영지한테 당고의 화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사면하시고 관리 임용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하지만 영재가 이를 거부해요. 그래서 관직을 내려놓고 또 한동안 제하에 머물러요. 아마도 이 시기쯤에 공손찬하고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접전이 그쯤 생기는 것 같아요. 유비는 모르겠어요. 유비는 저는 노식의 문화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이제 서당 차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아시겠지만 184년에 황건의 난에서 북군 중량량으로 나와서 포위 전술로 그러니까 황건의 본군을 포위 압박하죠. 그리고 이후에 황관 자풍으로 대표되는 일을 그죠? 뇌물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파직당하고 이거 이후에 황보승이 장량이랑 그 뒤에 장보를 죽이면서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세운 공을 저 노식의 포위 전술한테 돌려요. 북군 중량장 노식이 했던 것들이 정말 그 공이 크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려서 노식이 복군이 돼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십상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 앞에서 하진이 막 이제 원소의 말을 들어갖고 이제 외부의 군사들을 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정태라고 하는 신하하고 더불어서 그 하진의 정책을 반대해요. 그리고 그 십상시의 난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납치되려는 하태오를 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진짜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는 저 위세당당한 동탁 앞에서 황제 폐위에 대한 얘기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해요. 이게 근데 지금 소재에 관련해서 공정들이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탁이 저거 해서 정원이 나서고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유학자들, 당시의 기록자들, 당시의 지식인들. 그리고 오늘의 지식인들은 이걸 가지고 본을 받아야 돼요. 노식은 그럼에도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노식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식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록상에 보면 몇 사람이 안 돼요. 저 소재 폐위에 대해서 동탁한테 반발하는 의견을 낸 건. 노식이 저 시대에 그래도 본받을 만한 유학자의 본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노식은 모든 군대에서 역사의 기록을 막 흔들어대잖아. 역사의 기록자들은 그거 흔드는 것밖에 하는 짓이 없어. 저 빌어먹을 자들은 역사를 지만대로 기술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시대에 정말로 권력자들한테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소신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유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저 노식이에요. 그걸 목숨 걸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삼국지에서는 정말로 영웅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노식은 정말 꼿꼿한 유학자의 본을 보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유비의 스승인지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저는 유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 유비는 절대 그 문화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유비는 모든 기록이 다 개뻥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접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노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선비다운 관료였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사대부인 거예요. 유학을 배우는 사, 관리인, 대부. 저 시대의 기록에 소재의 폐위에 관련해서 동탁한테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유학적인 체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유학자의 정말 꼿꼿한 유학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봐봐요. 두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두무한테 황제를 세웠다고 깝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유학자의
본을 지키는 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봐봐요. 두무가 그렇게 해서 제2차 당고의 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학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노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관직을 안 하고 스스로 은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청류의 학자라는 거지. 이게 정말로. 봐요. 구강태수와 여강태수를 하면서 반란을 진압하면 실적을 세우고 그 힘으로 황제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당고의 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라. 근데 황제가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후학을 가리킨 게 아마 공손찬하고 접점이 시작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말하는 청류의 학자들의 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동탁 앞에서 소재 폐위에 관련해서 얘기했잖아. 소재가 그 당시에 하태우라는 엄마를 둔 이후로 소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유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태우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섭정을 하고 있는 하태우였다고. 그러니 당시에 유학자 입장에서 동탁이 나서서 그 짓을 해주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입을 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동탁은 초기에 선정을 베푸면서 그렇게 청거를 많이 받아요 유학자들을. 그 시기에 나서서 소재는 적장자이다, 아직 잘못한 게 없다 라고 간할 수 있는 자가 노식이라는 거지. 이게 유학의 본이어야 되고 염치가 있는 자의 짓이라는 거죠. 제가 유학을 안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정말로 본이 되는 자, 본이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추종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죠. 노식은 역사에서 보면 유비의 스승이었던 자밖에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노식의 생애 흔적들을 보면 이렇고, 황제의 폐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동탁이 죽이려고 해요 노식을. 그때 나중에 그 왕륜하고 이어지는 채홍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곡이라고 하는 곳에 은거해서 한동안 또 지내요. 그러다가 원소가 노식을 자기의 군사로 모셔와요. 그게 이제 192년에 있었던데 지금 이 189년에 있었던 이 일 이후에 한 3년 더 그렇게 은거하고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이제 마무리 얘기인데요. 어떤 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요. 그 망각하는 대표적인 자가 원소 같은 자죠. 똥은 다 싸질러 놓고 사건은 다 일으키고 나서 역사의 후배들인 유학자들에 의해서 포장되어서 그 죄를 사하잖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내고 싶은 일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일들이죠. 제가 나이를 개인적으로 먹으면서 이 달라지는 저에 대한 평가가, 남이 아니라 저에 대한 평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쩌면 결코 나 같은 자가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소위 말하는 잘난 척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스스로 잘난 척을 할 수 없게 되자 일어났던 저의 변화는 남이 행세하는 잘난 척에 제가 주눅드는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 잘난 척은. 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으니까 남이 나보다 잘났을 때 내가 주눅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쩌면 나 같은 자는 이 일은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가 스스로 잘난 척을 못하니까 이제 남들이 잘난 척을 싸질러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눅들 일이 안 생기더라고. 이게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전투력 측정기가처럼 그 잘난 척을 하는 게 판독기가 저한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난 척하는 걸 보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이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좌우명같이 제 가슴속에 낙인으로 새겨놓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사람이 했었던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누군가 했었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좌우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도전 같은 걸 많이 하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잘난 척을 할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내가 이 일을 어쩌면 할 수 없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사람이 했었던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좌우명처럼 달고 있다 그랬죠. 이게 되게 배치되는 말 같잖아요. 상호가 다른 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작가를 하는 건 작가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계속 작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나 같은 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일지도 몰라 그 일은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걸 인정함으로 해서 저는 저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치밀하게 해나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이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실패하는 일이니까 라고 하는 그걸 꿋꿋이 하려고 하죠.
저한테 제가 그 일은 어쩌면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차피 못할 일이야. 그러니 나는 해볼게. 그러니 난 더 열심히 해볼게. 더 치열하게 해볼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해볼게. 안 되면 내 몸을 부셔서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거.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선택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거죠. 어차피 나 같은 자는 그런 일을 못할 사람이니까 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은,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얘기 드렸던 원소하고 같이 사건을 버려놓고 그 다음에 결과는 공백으로 자신감으로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건만 저질러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신감만 가지고 정말 다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인간들이 있죠. 원소가 그랬죠.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조심하는 게 그게 유학이에요. 유학에서 배우는 바예요. 아까 예의 염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2000년 동안 역사를 장악해버렸어요. 얘기 드렸던 대로 그거를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를 되게 응원을 해요. 다른 분을 응원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놈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아요. 실패를 각오하면서 시작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놈은 한번 실패하면 책망이라는 걸 시키면서 스스로 더 그 안으로 몰고 들어가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못할 일이었어. 이번에는 이래서 실패한 것 같아. 다음에는 더. 다음에는 더. 다음에는 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좌절은 할지언정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 삼국지도 그렇고 지금 삼국지는 실패의 과정에 있잖아요. 좌절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죠. 하지만 응원을 계속해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 제가 천시하는 자들 저 유학자들 2000년을 지배했던 저 지배그룹에서의 유학을 자기화시킨 자들과 아까 얘기 드렸던 유비의 스승이었던 노식의 삶은 어떤 게 다를까요? 원소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중원의 패권자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저 노식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배운 유학의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관철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당대의 영웅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후대의 역사가들이 정말로 유학의 본으로 보고 그 유학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했다면 어떤 자들이 본이 되었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저 당시의 유학은 한번 망하고 엎어지고 새로운 정신적인 형태로 바뀌어져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한테 전달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 제 삼국지 내에서 정치적인 부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는 그걸 극히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선거가 원사이드하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3주 전부터. 그런데 지금 제가 삼국지에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사이드에 간 건 당신들 파란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라. 이건 당신들이 잘해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못해서 지지받은 거다. 그게 지금 세 번째다. 이번째까지 지금 세 번째다. 그리고 이번에 원사이드하게 이겼다라고 해도 다음 세대들을 설득할 수 없는 당이 된다면 그 당은 망하는 게 나다. 제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노식은 더 추앙받아야 되는 유학자였어요. 저 원소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고 저 유비는 저만큼 칭송받지 않았어야 되는 자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전부분에 정치 얘기, 선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빨간당을 지지하셨던 파란당을 지지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은 내가 지지했었던 좋은 면을 저들이 하고 있느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좋은 사회로 보이나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적과 아군? 우리는 다를까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삼국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진보도 보수도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가고 있는 자들인가에 대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삼국지라고 하는 오래전 얘기를 현실과 밑접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흥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크의 삼국지는 2000년 전에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제까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아크의 해체 삼국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는 언제나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 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응원합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설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세상은 제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또 변화한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